이제 거실까지 보셨으니까 좌측에 네. 또 문이 하나 보입니다. 아, 우리 거실까지 봤구나, 지금. 입장해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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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없죠? 우와! 우와! 야. 우와, 깔끔해. 깔끔하고 예쁘다. 놀러 온 것 같아, 놀러 온 것 같아. 우와, 여기 창도 예뻐. 오. 창도 딱 위쪽으로 올려놨어요. 누워서 하늘 보기 딱 좋기.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에도 너무 예쁘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네. 기본 옵션을 준비해놨습니다. 기본 옵션. 야. 시원하게. 요 침대는. 네. 요거는 가져가요. 아, 가져가시는 거네. 침대는 우리 이렇게 맞는 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아, 그건 그래. 어. 안방은. 뭔가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딱 깔끔하게 넣는 게 좋아요. 쉬는 공간. 여기다가 러그도 하나 이렇게 살짝 반달로 하나 깔아도 예쁠 것 같고. 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스탠드 조명 같은 거 저 코너에다 하나 달아도 예쁠 것 같고. 그렇죠. 아, 자, 빌트인 수납장 없고요. 신혼부부들은 짐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뭐 둘이서 합치니까 짐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분명히 스튜디오에서는 수납 얘기할 거예요. 장이 없어. 그래. 아, 잠깐 얘기하잖아. 들린다 들린다 수납 공격. 뭔가 하나를 준비해놨습니다.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아, 진짜 미프 인테리어. 집이 왜 이렇게 세 개 있어? 세 개? 뭐야, 저 가운데 거.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좌측 방부터 한번 열어보실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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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수납 공간을 준비해놨습니다. 부족하고. 이 정도면. 어, 수정 씨가. 저거 죽은 거예요? 눈이 흔들립니다. 저희는 무조건 네. 취미방은 하나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둘 다 컴퓨터도 좋아하고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취미방 하셔도 되고. 어, 그거 괜찮다. 근데 사실 드레스룸으로 꾸미기 너무 괜찮아요. 진짜 딱 이런 느낌. 저거 주는 거예요? 저거 옵션이에요? 옵션이에요? 저거가 저렇게 하시면 돼요. 뭐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맛 보여주는 거.